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서버사주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봐도 좋은 어멍 순대기 어멍 임서영입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문화평론가 김동연 박사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장인정 아나운서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아나 장인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 리우시하 아니면 존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주어 시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예전보다는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시를 느끼면서 그 사는 시간이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만큼 뭐가 그렇게 바쁘고 살아가는 일이 복잡한지. 그런데 오늘은 마음 편하게 제주어 시 한 편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들을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박사께서도 이 시도 또 직접 쓰시고 소시적에 좀 썼죠. 혹시 제주어로 시를 쓴 제주어로 시는 시도를 잘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시 공부할 때 표준어로 시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주말로 시를 쓴다 이런 건 좀 상상하기 좀 어려웠었죠. 어려워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장희정 아나운서도. 뭐 제주어로 이렇게 쓴 시들 요즘 뭐 이렇게 거리 걷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도 써 있고 그런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 본 적도 있고 예전에 또 좀 제가 찾아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보고 나서 좀 흥미로워서 인터넷에 좀 찾아보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조는 어떤가요? 제주어로 쓴 표현 아니면 시도 버스 정류장에서 그런 거 나타나는 것도 봤고 시도 몇 그 책 몇 개도 받아서 그거 조금씩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주어 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주어 시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주어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시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는 어떤 시를 먼저 낭송하면 좋을까요? 고은식 선생님의 눈도 벌겅 코도 벌겅이라는 시를 그 임도영 씨가 그 제주어로 읽어주시면 제가 표준어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눈도 벌겅 코도 벌겅 고훈식 허건 살아보젠 동새벽에 듬뿍 조물하동 조진배띠야장 검질매민 눈도 벌겅 코도 벌겅 심토맥이 여신 서방은 폭랑 아래서 니치름 흘리멍 낮잠 자단 노미집 우영밭 가라불언 노미 집이엔 헌건 우뚜루 홀로멍집. 아니 이게 제주 분들은 이거 들으면서 많이 이 시를 들으면서 웃으셨을 거고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셨을 텐데 그 해석을 표준어로 변종수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도 붉고 코도 붉고 고은식 씨. 되도록 잘 살아보려고 이른 새벽에 듬뿍 캐어놓고 떼약볕에 앉아서 김을 매면 눈도 붉고 코도 붉고 인정머리 없는 남편은 팽나무 아래서 침 흘리며 낮잠 자다가 남의 집 텃밭을 그것으로 갈아버렸다. 남의 집이란 윗동네 과부집.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맛이 안 살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표준어로 해놓으니까 정말 느낌이 맛이 안 살아요. 이거 홀로멍집 이렇게 해줘야 좀 맛이 오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은식 작가는
지금 시집 11권을 내신 분인데 그중에 제주어 시를 7권 내셨고요. 지금 2021 탐나문화상 문화예술 부문에 수상도 하셨고 뭐 정랑, 도라르방, 한라산, 네, 제주 문화를 주제별로 시집을 출판 네,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분의 네. 시를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주어로 시를 쓰는 작가들 또 지금 계신 것 같고 또 제주의 여러 소재들을 또 뭐 시에 담는 그런 작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쩍 많아졌고요. 아까도 시 아까 낭송하신 분 보면 일단 해악이 보이죠.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웃음이 이 시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표준어로 옮겨버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표준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 맛이 안 살죠. 그만큼 이제 제주의 입말이 갖고 있는 그게 다양한 결들이 제주어로 표현되는데 제주어 시로 쓰는 시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서도 제주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작업들이 문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표준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제주어를 쓰면 좀 촌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90년대 중후반 넘어서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제주어 시 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혹시 그 아까 시 들으면서 그 존이나 장인영 아나운서 뭔가 또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맛깔스러운 그런 문장이 있거나 이러면 뭐. 근데 저는 뭐 모르는 단어 일단 많았지만 좀 반가웠던 게 있어요. 뭐요? 그 지난 시간에 예전에 그 우뚜루? 우뚜루. 네네. 이거를 했던 기억이 나서 이게 좀 반가웠습니다. 그러겠네. 우뚜루. 네. 조금 이제 윗동네. 네. 네. 그게 생각이 났고 우리 조는 어떤 그 시를 들으면 제주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 일단 더 잘 알아듣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사실 제주어 조금씩 계속 배워가면서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면서 이거 갈수록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 시를 들으면서 그냥 뭐 호러멍 이거 거의 못 들은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아 과부 근데 아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 저도 지금 고은 씨 그 시인의 시를 보면서 아 제주어로 한번 시를 써보면 어떨까 네.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변종수 씨도 네. 좀 이렇게 제주어로 좀 시도 연극만 하지 마시고 아, 네. 좀 한 편 써가지고 연극 무대에서 좀 낭송도 해주시고 그러면 오.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보라.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보라 경헌한 오늘 하나 써왔으면 이거 예. 우익거 이거 금착해져라 이거 나갔은 거 아니고 하게 아 이 시를 이게 아 저는 오. 이게 지금 그 시 제목을 써가지고 이걸 낭송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직접 쓰셨다 와 알겠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연극 무대에서 활약하는 배우이시지만 네. 오늘은 제주어 시를 또 쓰셔서 낭송하실 네. 우리 변신의 시 그럼 이거 나가 제주말로 읽어볼까 마시 네 좋습니다 예 금착해져라 아치기 일어난 아자신디 무신 소리가 다글락 다글락 문 요라보건 번쩍 캔디 호슬리시난 또 다글락 다글락 나중에 보건 아시가 우영파티 산 둘짝둘짝 혼박 금착하여 내려질 뻔했죠 아시야 손키 뜯어가는 건 좋은디 와시민 기척이라도 허주 혼마 싫어정 아방 적거디 갈 뻔하였죠? 도시랑 오건 기척허라이 금착해져라 방금도 아까 첫 번째 시처럼 제주어 시 끝나고 존과 저는 가만히 있고 웃으셨어요 또 아 그러네 저는 웃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네요 무슨 뜻인지 아니까 재밌어 네, 저는 또 모르는 거 무슨 있고 무슨 뜻인지 예. 모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를 이제 표준어로 네. 읽어드리면 금착해져라는 네. 깜짝 놀랐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앉았는데 무슨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달그락달그락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이 텃밭에서 서서 꾸물꾸물 자칫하다가는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다. 동생아 야채 뜯어가는 건 좋은데 왔으면 기척이라도 하지. 자칫했으면 쓰러져서 돌아가신 아버지 곁으로 갈 뻔했다. 다시 오거든 기척이라도 해라. 이렇게 아 이제야 되면 웃을 수 있었네요. 참 그러네. 이게 금착이라는 단어.
그리고 뭐 우영팥 이런 게 나와야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깜짝 놀랐다고 금착하다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금착하다는 말에는 이 깜짝 놀랐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으로 옮기면 맛이 안 살아요. 그죠. 뭐 설사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깜짝 놀람의 정도가 다르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표준어를 이 표준어 실을 또 제주어로 그대로 바꾸는 것도 또 힘들 것 같고 그 단어의 폭이 그 풍성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니까 더 맛깔이. 금착하지 마시고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면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제주어 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요즘 많은 장소에 제주어 시들, 그 시를 쓰시는 분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스치지 마시고요. 여유 조금 가지시고 그 시 한 편 가슴에 오롯이 담아볼 수 있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문화평론가 김동연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배운 제주어를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십시오. 뭐 거창하게 시라고 할 건 없고 뭐 일기나 뭐 메모 뭐 이런 정도로 짧은 걸로 충분합니다. 자, 고랑문화 써봐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